가자. 잠깐만. 진짜 팬이에요. 위대한 사람들로 현남 괜찮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게임의 미키 꽈라랑소입니다. 안녕, 달기야. 자, 오늘은 서울 구경 시켜드리는 컨텐츠인데요. 단양에서만 찍다 보니까 약간 좀 지루한 면이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 사람들이 막 단양 이제 지겹다. 단양 띠리띠리도 지겹다. 와. 아니, 근데 여기 네. 서울 구경 시켜준다 해가지고 네. 내가 지금 올라왔잖아. 근데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일단은 우랄에서 종로로 왔는데. 네. 아, 근데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네, 아예. 오늘 우리가 갈 곳은 광장시장이라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광장시장? 아니, 서울 구경 시켜준다 그러고 왜 시장을 가? 서울 사람들 광장시장 많이 가요. 아니, 내가 시장에서 있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무슨 시장을 가냐고. 다른 데를 가야지. 아니, 좀 높은 데를 가봐. 빌딩이나 뭐 안 가본 데를 가라고. 아, 그러고 보니까 형 시장에서 일하다가 아니, 시장에서 올라왔는데 무슨 시장을 가라는 거야 나보고. 유튜버들 보니까 조회수가 또 잘 나오더라고. 여기가 조회수 많이 나오든가 말든가 어디 빌딩으로 갈까요? 아니, 조회수 잘 나와야지. 그러면 여기로 가야죠. 아, 그럼 시장 가야지. 네. 야, 종로, 서울의 심장. 야, 영화에서 보던 멘트네. 네. 여기 확실히 서울이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은 낮 시간인데도 많네. 평일인데도. 근데 뭐 특별한 거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외국 사람들이 많네. 영어로 길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뭘 모르는 걸 모른다 해야지. No. No만 하면 되지. Excuse me. No. Excuse me. No, no, no. Are you 똥띠? 아이씨. 광장시장으로 사행시 가능할까요? 광수랑 네. 장. 장에 왔네. 시원하게. 장. 장 트러블 똥띠야. 아이씨. 여기 3시 40분에 꼭 오시는 할머니가 있다 그러던데. 아, 순대집. 네. 나 거기 봤어, 유튜버에서. 네. 어, 저분 아니야? 이분 같으신데? 여기 이분이시라고. 저 아래. 아, 여기 하시는 게 아니고. 아, 다른 분이야. 여기 줄 서 있는 데는 다 맛집이라고 보시면. 저기 벌써 줄 서 있네. 네. 단양 회수선에는 줄 서요, 안 서요? 토요일 날은 쓸 데 있어. 쓸 데 있다라는 거는 거진 안 쓰는 날이 많은 거죠? 아이, 더 많지. 이게 3개 만 원이야. 고추가 몇만 원에 있네. 네? 할머니도 줄 서 있는데? 어디야? 저 줄 섰잖아. 저기서부터 줄 서라. 춘대. 여기서부터는 줄을 서지 말고 여기서부터 서라는데. 어때? 섰어요? 지금 안 섰어요? 섰지. 섰다고요? 아, 뭐든지 먹으려면 기다려야 돼, 내가 볼 때. 지금 오픈 전이라. 지금 우리가 그 시간에 왔네. 맛집을 검색할 필요가 없어. 줄 서 있으면 그냥 거기서 사가면 되는 거죠? 지금 유튜버에서 본 데는 여기 할머니가 하시는 데는 네. 여기밖에 없어. 네. 여긴 줄 안 서면 못 사. 아예. 여긴 좀 있으면 끝나. 갔다 오면 끝난다고요. 이걸 찍으려면 여기 있어야 돼. 그냥 봉지에다가 6,000원씩 네. 이렇게 팔더라고, 조금씩. 그 식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만들어 오셔갖고 잠깐 팔고 안 잠깐만 파신대 그냥. 먹을 데가 없잖아. 응, 가서 먹으면 되지. 봉지에다가 다른 거 시키고 육회나 뭐 이런 거 이제 뭐 많아 여기. 뭐 육회나 이런 거 이제 시켜서 같이 먹지 뭐. 형 가게에서도 딴 데서 사온 거 먹어도 돼요? 아, 드시라네 나는. 아, 단양해수산에서 드실 분들은 다른 데서 왕창 사가지고 단양해수산에서 그냥 까서 드시면 됩니다. 왕창은 아니고. 남자친구가 완전 팬이에요. 아~ 맨날 봐요, 진짜. 어떻게 사오면 완전 좋아하겠다. 어떻게 너무 영광이야. 진짜 연예인 본 것 같아. 아유, 어떻게 연예인인데. 학폭이나 여기 왜 돈 빌린 거 없으시죠?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대박. 저 할머니가 3시 40분인가 50분 할머니로 난 알고 있는데 차 막히면 어떻게 해요? 뭐가? 차면. 아니, 먼저 나가서 기다리시겠지. 예, 섞어서 1인분 예,
예, 예. 순대, 순대 같이 넣어야죠. 연탄으로, 예. 연탄으로 데우셔.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자,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아, 반갑습니다. 예. 이쪽으로 돌아서 한번 가보자, 그냥. 예, 예. 아, 여기도 그 광재형 있잖아요, 광재형. 그 유튜브 봐도 그렇고 항상 여기 먹더라고요. 아, 외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섰네. 잠깐만, 줄이 저 뒤에까지 서 있는 거? 이 앞에 줄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저 도로변에 저 뒤에까지 서 있다고. 저기 뒤에까지 서 있는 거야. 야, 근데 여기는 다 외국 사람이다, 그냥. 여기까지. 와. 이분들은 어차피 다 검색해서 오니까. 어. 자리 있어요? 이 집이 유명한 집이네. 가게집이 유명하죠. 근데 아무래도 큰 집 가는 게 낫지. 큰 집은? 아니 그러니까 저기 저 잘 되는 집. 그 집이 난 것 같은데. 어디야? 아까 거기. 거기가 제일 많잖아. 원래 많은데 더. 가볼까요 그러면? 거기는 막 안쳐낼 수도 있고 메뉴가 다양한데? 이거 봐봐, 이거 찍어, 여기도. 다른 데는 이런 거 없어. 여기요. 여기, 그 육회 모듬으로 하나 주시고요. 여기 막걸리. 자수지변. 예? 자수지변. 예, 예. 여기 막걸리로 하나 주세요. 자수? 예, 예. 단양에서 오신 분 같은데. 막걸리는 장수네. 이 막걸리 많이 먹으면 눈치 보는데 왜 장수지? 서울 막걸리 맛좀 보겠습니다. 장수. 찰지네, 찰져. 아, 식감 오진다. 아, 진짜 맛있네. 여기 육회골목. 아, 싱싱해. 여기가 마장동이랑 가까워? 아, 그래서 거기서 고기가 와서 그런가? 우선 소고기 묵국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 보인다. 신선함이 딱 느껴지네, 진짜. 아. 맛집 찾는 꿀팁은 뭐냐면 그냥 와가지고 사람들이 줄 쫙 서 있고 가게 손님 많으면 거기가 맛집인 거예요. 그렇지. 검색할 필요가 없어. 와. 순대 있잖아. 그 바쁘니까 그냥 이 봉지에서 조금만 이 뜨거울 때 먹어야지 맛있을 것 같아. 그냥 그 봉지 조금 열어서. 몇 점만 맛 좀 보자고 여기서 그냥. 다른 데는 지금 먹고 있는데 있어 없어? 없지. 형만 일단 먹어 봐봐. 아, 또 왜 그런 건 나만 시켜? 아니 왜 그런 건? 아, 공인이라서 그런 걸? 아니 순대에서 한 두 점 먹자는데 그게 무슨 도둑질이야 뭐 내가? 먹으면 벌금 내는 건 아니지 여기는 서울은. 막걸리 색깔이 희한하네. 야, 김이 모락모락 나잖아. 사장님 오신다, 사장님 오신다. 아이씨.
야 이거 먹는다고 왜 자꾸 보게 되네? 도둑질하는 것처럼. 아니 근데 김 이거 김날 때 먹어야 된다니까. 아, 야 진짜 몰래 먹으니까 더 맛있다. 아 배야. 야 역대급이다 순대. 꼭다리가 원래 맛있는 거야. 내장도 줘. 내장도 신신하지. 김나지만 먹고 김나지. 아 근데 몰래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같고. 아 서울 오니까 좋네. 장수. 어! 아, 이 순대는 진짜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순대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냥 순대가 밥이라면 이거는 찰밥 느낌. 그러니까 정을 대보름에 먹는 거. 어 맞아 맞아 그 느낌이야. 아니 여기 대구탕을 밖에서 끓여갖고 저렇게 진열해놓고 팔더라고. 그래서 저거를 지금 내가 동네에서 동네 분들한테 좀 저렇게 해서 한번 팔아볼까 생각 중이야. 저거 괜찮더라고. 민물새우도 들어가고. 따라쟁이네. 따라쟁이지. 모르고 따라해야지 뭐. 여기는 이제 앞에서 끓여. 네. 하늘 앞에서 끓인다고. 아 여기구나. 아 이 집 여기 위에지. 아, 저 집이 아니었어요? 어. 그니까 두 군데가 있는데. 아니, 내가 지금 막걸리 한잔 먹어서 착각했네. 아하, 참. 요 포장하고, 여기. 저기, 대구. 대구의 고니 아래 이렇게 넣어서 여기서 바로 끓여준다고. 밖에서. 그니까 밖에서 끓이니까 육수도 큰 데다가 막 뽑아갖고 이렇게 해놓더라고. 아. 말로 빠방거리네? 마약김밥. 근데 왜 이름이 마약이요?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니야? 예? 아니 막걸리가 몇 가지야 도대체? 예? 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막걸리를 일곱 개 여덟 개를 파네. 단명 막걸리로 시켜. 장수 말고 단명 하는 거.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 마약김밥. 혓바닥 다 되겠다. 제가 봤을 때 여기저기 나는 좀 다녀봤거든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전부 다. 김밥은 솔직히 별 차이 없을 것 같아. 뭐 깻잎에 단무지랑 아. 그분이 와? 막걸리를 종류별로 다 파네 서울이니까. 종합이네 종합 완전. 야, 색깔이 다 틀리네.
말을 해요, 말을. 뜨거워. 아, 맛있는데? 신선한데? 뜨거워 먹어야지. 아, 요거 소스 주어야 되구나. 이거 먹고 자수하러 갑니다. 막걸리 대신 콜라. 아우. 아, 느끼한 거 먹었을 때는 콜라. 콜라 최고지. 고든 냄새 왔다 갔네. 고든 냄새. 고든 냄새? 아니 고든 냄새 맞? 아니 그 유명한 셰프 있잖아. 햄버거 뭐 막 한 뭐 10몇만 원씩 막 판다 그래 그런 거 같은데. 고든 냄새 어디 곳인지 알아요? 제주 곳이잖아요. 아 그래? 예. 네, 다음 뭐 먹을까요? 아, 야 일단 좀 있잖아. 걷자. 막걸리를 지금 두 병 먹고. 아 순식간에 너무 많이 먹었어. 형 그런 정신으로 무슨 유튜브를 한다 그래요? 아니 내가 무슨 저기 누구요? 찌양이요 뭐요 내가? 하다가 막 오바이트를 할 각오로 막 한 시간 반 만에 지금 아우 어 세 가지를 먹어 세 가지를. 야, 뭐 또 빵을 여기 이거 먹을까요? 빵? 이거, 빵인데. 이거 외국 스타일인데 여기. 피자인가? 아니 하나 먹어봐 그럼. 아니 옥수수 빵처럼 비슷하지 않아 이게? 비슷해 맞죠? 왜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지. 야, 정말. 찢어 먹으라 했는데 그냥 통째로 먹냐? 뭐 굶은 사람 같아 지금까지 계속 먹었는데. 엄마 손파이야, 엄마 손파이. 아니 손으로 있잖아. 조금씩 뜯어 먹으라고 얘기했다니까 조금씩. 맛은 있다. 비류의 샘. 아니 이 집이 손님이 많은 집인가 봐. 왜요 왜? 저기 손님 없어. 여기 꽉 찼네 꽉 찼네. 저 자리 하나 남았는데. 어제 저기서 먹어. 가볼까? 응. 가보자. 응. 들어가는 입구네. 들어가는 입구, 들어가는 입구. 근데 여기 사람들이 한 명도 없고 다 외국 사람들인데? 그러니까요. 여기로 앉아, 여기 옆으로 앉아. 저기는 너무 손님이 없고, 이쪽이 좀 그나마 좀 있으면서 자리도 있네. 아, 그럼 여기로 앉아. 응. 수제비는 없어요? 아 왜요? 수제비가 안 된대요. 칼국수 하나 만둣국 하나 주세요. 칼국수 하나 만둣국 하나요? 네. 만둣국 섞어서 볼게요. 예예예 섞어서. 야, 이 좁은 데서 이렇게 다 하나씩 다 말아 놓는 거지.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같은 집인가? 만두국. 아, 또 좁다, 좁아. 맛있네. 13,000원이요? 응, 13,000원. 어머니 13,000원? 어, 두 분이 드세요. 물 갔어요. 아. 안녕하세요. 참, 서울까지 와서 또 알아보시는 분이 있네. 니는 원래 연예인이니까 그렇고. 나는 일반인인데 알아보시나. 그래, 띠리띠리 괜찮아. 그나마. 뽕띠가 싫은 거 아, 니한테 가스? 알약이랑 같이 오. 또 먹어요? 아니 이건 먹어야 돼. 배가 터질 것 같은데 뭐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난다 이거. 아니 광장시장에서 그렇게 먹고 또 먹어요? 아니 또 못 가야지 이걸. 빨리 먹어요, 빨리 먹어. 어? 소화제까지 또 먹어야 되겠네요. 와. 이런 사람 좀 많아요 이 동네. 와.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 여기 가스 알면서 엄청 팔릴 것 같은데요. 와. 예. 위대한 사람들 뭐. 아. 아, 이거 보니까 또 배 터지겠네. 와. 안녕하세요. 미키나톤 조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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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예요. 예,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